지금 이경수 교수의 최대 관심사는 MRI와 폐를 합친 검사법을 찾는 것. MRI는 해상도가 높고 특히 뇌와 신경조직 등 수분이 풍부한 조직을 보는데 탁월하며 암진단에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MRI는 자기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CT로 전신을 찍으면 복부를 찍을 때보다 3배나 많은 방사선을 받지만 MRI는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 폐암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암의 병기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암의 전이가 꼭 흉곽내로만 가는 게 아니고 흉곽 외로도 전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신 영상을 얻는 겁니다. 전신 영상에는 현재 지금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게 PET 혹은 PET-CT를 이용해서 전신 영상을 할 수 있고 또 아주 최근에 개발된 기술인데 전신 영상을 갖다가 MRI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CT로도 전신 영상을 얻을 수 있지만 CT의 문제점은 방사선 노출이 굉장히 심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전신 영상을 MRI를 통해서 얻는 그런 방법을 권해냈습니다. 폐는 암세포가 없어도 포도당 대사가 많은 뇌와 신장, 방광은 까맣게 표시해 암판독에 사각지대가 생긴다. 하지만 MRI로 보면 뇌 부분에서 폐에서 찾을 수 없던 종양이 보인다. 이것은 간으로 전이된 폐암으로 역시 폐수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방사선 노출 없이 얻은 MRI 전신 영상의 힘이다. 암의 영상에 주로 많이 쓰이지만 또 염증성 질환도 한 장기만 병변이 있는 게 아니라 전신을 다 병이 있는 병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전신 영상은 필수적이고 또 한 가지 아기들한테는 아기들은 크기도 작고 또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기들한테서도 많이 전신 영상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MRI가 그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 논문은 지난해 세계적인 학술지 레디올로지에 표지를 장식했다. 세계 최초로 전신 MRI를 시도, 폐 CT와 비교해 진단 효능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MRI와 PET 합체의 필요성과 함께 영상의학의 미래를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한 장의 사진을 판독할 때마다 이경수 교수는 살려낸 환자보다 내가 놓쳐 치료가 어려워진 환자를 기억한다. 막중한 책임감에 때론 어깨가 무겁지만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 8년 전에 본 엑스레이 한 장을 그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심장에 가려져 있던 결절을 찾아내 양성 진단을 내렸지만 1년 후 악성 폐암으로 진행되고만 환자의 가슴 사진. 이 뼈아픈 기억은 일생일대의 교훈이 됐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진단률을 90% 이상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아니 이상 저희가 100% 맞출 수가 없는데 가끔가다가 악성과 양성을 틀릴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병기 결정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퍼져 있을 때 그럴 때는 사실은 좌절을 느끼기도 하죠. 영상의학과 의사로서는 내가 놓치면 끝이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검사 하나하나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영상 판독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말에도 그는 연구실로 출근한다. 주중은 판독과 컨퍼런스의 강행군. 하지만 토요일만은 연구를 위해 쓰겠다는 젊은 날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60세가 될 때까지 논문 300개를 채우는 것이 이경수 교수의 목표. 그 어떤 첨단 장비로도 촬영해낼 수 없는 꿈을, 영상의학의 미래를 이경수 교수, 그가 만들어가고 있다.
Se dice que es hambriento.